파트너 모리스와 함께 등장하는 이 남자는 주인공이자 강력반 형사 빅입니다. 조직의 보스 태조를 검거하기 위해 그가 숨어있는 펜트하우스를 수색하지만 그들이 온다는 정보를 알고 있던 태조는 문이 열리자마자 공격을 퍼붓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도망칩니다. 바짝 따라붙은 모리스가 그를 붙잡는 것에 성공하는 듯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으로 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빅은 파트너를 잃었죠. 낮에는 잡화점에서 저녁에는 우버기사로 일하는 이 남자의 이름은 스투. 일은 고되고 벌이도 별로 보람조차 없는 일이었죠. 한편 시력이 부쩍 떨어짐을 느낀 빅. The chief is kicking Tejo up to the fence. Bullshit. 때마침 2년간 조사하며 뒤쫓던 태조가 FBI 관할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태조를 쫓느라 미뤄두었던 휴가를 내고 라식 수술을 받기로 하죠. 스투는 짝사랑하는 베카와 함께 피트니스 클럽을 창업하기로 했고 그 투자금 때문에 더욱 궁핍해졌죠. 라식 수술을 받는 빅. 그날 저녁엔 딸 니콜의 첫 전시회가 있었지만 전시 준비로 바빴던 니콜은 빅의 휴대전화에 우버 앱을 설치해줍니다. 태조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하던 동료 리언의 전화는 갑작스럽게 끊어지고 빅은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차를 몰고 뛰쳐나갑니다. 제대로 운전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차를 버리고 우버를 호출해야 했죠. 그리고 빅의 호출을 받은 스투. I'm still, how do you do? 잘릴 위기에 처한 그는 빅에게 친절하게 굴며 높은 별점을 받아보려고 노력하지만 Koreatown, now. 태생이 무뚝뚝한 빅과는 상극이었죠. What the hell's going on? Hi. You selected the Uber pool options. 우버 시스템을 잘 모르는 그는 합승 손님을 쫓아내고 떠나려는 차를 붙잡아 세우며 미터기를 켜놓고 기다리라는 둥 스투를 당황시킵니다. If you want your five stars, hit the meter run. Bye forever. 빅이 쫓아낸 손님이 별점 한 개를 준 덕분에 별점이 간당간당해진 스투는 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남자친구와 헤어진 백화는 급히 스투를 찾습니다. 빅과 빨리 헤어지고 백화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리언이 있는 곳에 도착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미 숨이 끊어진 친구뿐이었죠. So did you find your friend? 리언과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과 통화한 빅은 스투와 함께 콤프턴 시즐룸으로 향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빅은 별점을 들먹이며 스투를 안내자로 붙잡아 두죠. 바 안에 들어간 두 사람은 마지막 통화의 당사자 앰버 TTA를 만납니다. That's a ringtone. That's back to the ringtone. 술에 취한 백화는 스투에게 빨리 오라며 재촉하죠. I wanna watch when Harry met Sally. TTA에게 근접한 정보를 얻은 빅은 다음 목적지를 정하지만 I'm a Cortez. He's trying to get Leon in on something. Said it was gonna be big. Runs with the Alamitos 13. Steve, let's go. 차키를 몰래 챙겨둔 빅은 스투를 협박해 롱비치로 향합니다. Long Beach, then we'll talk. Fuck Long Beach, fuck. I will drag your ass to jail. Come on, let's go. Long Beach. 곧바로 뒤따라 나온 TTA는 누군가에게 빅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전달하죠. I'm gonna hold on to these. 또 한 번 스투를 잡아둔 빅은 아모 코르테스가 있다는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LAPD, open up. Amo Cortez. 빅이 코르테스의 행방을 추궁하던 도중 5 seconds to tell me where Amo Cortez is. 놀란개가 억지로 삼켰던 마약 봉지를 뱉어내며 들키고 말죠. Where's Amo Cortez? 빅은 마약 소지죄로 코르테스를 체포하고 스투에게 감시를 맡깁니다.
Watch him. I'll be back. You cannot just leave him in my car. 기겁하던 스투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별점도 주고 백하에게도 보내주겠다는 약속에 넘어가지요. Is this an Uber? Fuck this. 하지만 스투가 경찰이 아닌 우버 운전사라는 것을 알아버린 코르테스. 당황한 스투는 실수로 빅에 건네준 총을 코르테스의 다리에 쏘고 말죠. 빅은 테조가 거래하기로 했다는 장소를 캐내려고 하지만 기절해버린 코르테스. 두 사람은 기절한 남자를 데리고 외곽의 동물병원을 찾습니다. Is he okay? He's fine, just some mild tissue damage. He'll wake up soon. Just tell him to stay off that leg for a while. 빅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이제 막 치료를 끝낸 코르테스를 고문하지만 입을 열지 않는데요. You don't always have to use brute force. You can use your brain sometimes. 폭력을 쓰지 말고 머리를 쓰자는 스투. Look, you've got Twitter. Perfect. What are you doing, man? 고차원적이고 효율적인 고문 방식을 선보이며 결국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고야 말죠. 할 일을 마친 스투는 드디어 진상 손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귀가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인질이 되어 돌아온 스투. I feel scared when someone has a gun to my head. 인질 상태에서 극도로 흥분한 그는 기절해 버리고. 빅은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총격전을 벌이고. 그 사이 깨어난 스투 합류에 함께 갱단을 처리합니다. I need you to kill those lights now. 상황을 타개한 빅은 죽은 남자의 휴대전화로 빅이 죽었다는 거짓 정보를 넘기죠. I need Tejo to think I'm dead.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태조가 아닌 빅의 동료 크레이머. I can't believe you're here. I wouldn't miss it. 이 일에 숨겨진 배우였던 그녀는 빅이 죽었다는 문자를 받고도 여유롭게 니콜의 전시회까지 참석합니다. They picked up your place. They think you're my partner. 얼렁뚱땅 파트너가 된 두 사람은 이제 니콜의 안전을 확인하러 가기로 하죠. We gotta get to Venice now. Come on, my daughter could be in trouble. Let's go. 전시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로 전시장에 도착한 두 사람. You actually came? Yeah, of course I came. Who's your friend? I'm Stu. I'll talk to you for a second. Okay. 딸의 안전을 걱정한 빅은 니콜에게 호신용 종을 건네주고 사건 마무리를 위해 창고에서 찾을 것이 있다며 열쇠를 빌려달라 하지만 니콜은 자신의 작품보다 사건에만 집중하는 듯한 아버지의 모습에 상처받았죠. 전시장을 나선 빅은 총기가 필요했고 스투가 일하는 잡화점에서 필요한 것을 챙기는데요.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녀의 말에 열받은 스투는 화를 내며 빅의 아픈 구석을 찌르죠. After seeing how you treat your own daughter, a good cop. I could have called another Uber driver earlier, and you know why? I wouldn't find one weaker than you. 그리고 치고받기 시작한 두 사람. 빅의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핸디캡 덕분에 나름 대등하게 굴러갑니다. 두 사람은 한바탕 싸우고 나서야 나름 돈독해졌지만 가게 점장 리치가 석궁을 들고 등장하며 상황은 종료되죠. What the hell did you and your gigolo friend do to my store? Do you know what this is? That's blood. 오늘 내내 거친 하루를 보낸 탓에 용기가 샘솟았는지 스투는 가게를 그만두겠다며 세게 나갑니다. My best friend, man. What? It's the best part about this whole stupid job. Thanks, Stu. 차 배터리는 이제 바닥이었고 스투는 이제는 정말 함께 갈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You're a cop. I'm a civilian. I do civilian things. I like walks. But I cannot do that if I'm dead. 그리고 자신은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하죠. I don't know where Vic is. How would I know? Vic.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빅의 전화. Call SWAT. Okay, you got it, Vic. 지원을 보내겠다며 전화를 끄는 크레이머는 수의사를 살해합니다. You tell me what you see. Three black Lexus. You should get out of here, man. Things are gonna get hairy.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스투와 빅. 다행히 빅의 시력도 어렴풋이 돌아오고 있었죠. Oh my god. Jesus, Stu. Becca, I am in love with you. 스투는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녀와의 가짜 관계를 정리합니다. Bye.
bet it's a weak-ass cavalry. 전시회를 마친 니콜이 전화하지만 빅은 도착한 차를 보고 서둘러 전화를 끊죠. Yeah, Nikki, I gotta call you back. What's going on? 그녀는 태조가 FBI 소관으로 넘어갔던 것은 내통자를 우려한 것이었고 Yeah, I know Vic. 그 내통자가 바로 자신이었다고 밝히죠. That's your fucking intel, I Vic? 빅을 그 내통자로 만들기 위한 가짜 상황을 만들어 왔던 크레이머는 이제 그 마지막을 위해 빅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Morris wasn't your fault.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구세주처럼 나타난 스투의 차. Go. Go. I just hit someone with my car. 빅을 구한 스투는 태조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고 결국 추격을 따돌리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방전되어 버린 스투의 차. What the hell's going on? We're out of juice. Oh no. 뒤쫓아온 태조에게 들이받친 차는 비타를 굴러 하소스 공장 앞으로 떨어집니다. You okay? Should have worn a seatbelt. Go down. 공장 직원들이 숨어 있는 트럭 안으로 숨어든 두 사람. I'm gonna call 911. No, no cops. 경찰을 믿지 못한 빅은 탈출하기 위해 우버를 부르지만. What are you doing? I'm gonna Uber us out of here myself. 곧장 추격해 온 태조를 피하기 위해 트럭을 몰고 공장 밖으로 나옵니다. Come on, we gotta go. Hey. 공장 밖에서 태조와 대치하는 두 사람. 검은 차량들이 그들을 에워싸자 스투는 FBI가 지원 왔다며 허세를 떨어 잠시 시간을 벌지만 두 사람은 총을 빼앗지만 비어있는 총 하지만 다행히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니콜이 아버지가 챙겨주었던 총을 들고 나타납니다. I'm going to take everything from you. 사격에 서툰 니콜은 태조에게 총을 빼앗기고 스투의 영화 같은 희생으로 그녀를 구해냅니다. It's over. 이후 정말 지원이 도착하고 태조가 체포되며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I'm gonna be better. We'll both be better. How about that? We recovered your phones from the wreckage. Yes. 비록 빅은 엄청난 요금 폭탄을 맞았지만 5 stars. 스투에게 약속한 별점 5점을 주며 훈훈하게 거래를 마무리합니다. Worthless. Put it on the bike. On top of that hill. 데인베의 마음으로 백하에게 했던 투자는 대박으로 돌아왔습니다. 빅에게는 사랑스러운 새 가족이 생겼고 Let's go see Nicole. Come on. 니콜에게도 사랑스러운 애인이 생긴 모습을 비추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스투버는 옛감성을 자극하는 액션 코미디 장르의 버디 영화입니다. 라식 수술을 받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형사에게 콕 꿰어 범죄 조직의 보스를 추격해야 하는 우버 드라이버의 하루를 다룬 이 작품은 데이브 바티스타의 묵직한 카리스마와 쿠마일 난지아니의 유쾌한 입담이 돋보이는데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이터널스에서 활약하며 국내 관객들에게도 익숙한 두 사람의 물오른 코미디 연기와 액션은 영화를 잠시도 지루할 틈 없이 결말까지 빠르게 데려갑니다. 제 작품 소개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가신 분들은 꼭 한번 디즈니 플러스에서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리면서 지금까지 모비딩 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